어느 마을에 두통이라는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 두통이는 성질이 오약한 어린이였어요.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어린이였어요. 왜 이렇게 두통이가 싸가지 없는 어린이가 되었는가? 어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통이는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며 사는 걸 좋아했어요. 아무도 두통이와 놀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럼 두통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두통아 나와봐 하고 불러보세요. 시작! 두통아! 아, 목소리가 너무 작으니까 두통이가 나오질 않네요. 여러분 다시 한 번만 큰 목소리로 시작. 누구야? 누가 날 불렀어? 어? 우와, 애들 됐다 많다. 근데 여기 뭐하러 모인 거야? 응? 나보러. 아, 나보러 모였어? 우와, 내가 되게 유명한가 보다. 근데 말이야, 요새 와가지고 이 동네에 애들이 점점 아주 질이 나빠져가고 있어. 왜냐면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옛날엔 내 말을 잘 들었거든. 근데 요새 와가지고 애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날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이러고 앉아있어. 완전히 미쳤어. 이놈들을 내가 그만 놔둘 수가 없어요.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할 거야. 원래는 내가 이놈들이 교회에서 나오기만 하면은 여기다 콱 구덩이에 빠뜨려 버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여기 구덩이를 파야지.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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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아, 됐어. 이 정도 봤으면 애들이 구덩이에 빠지겠지? 알았어. 숨어있자. 어? 저기 두번 나온다. 어? 예배가 끝났나 봐. 순이 아니야? 아름다운 밤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야지 내 이웃을 내놓아야지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바른 대로 말해. 나 교회. 교회 뭐 하러 다녀? 예수님 믿으려고 다니지. 너도 예수님 안 믿으면 너 나중에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 알아? 알아. 어디 가?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공동묘지. 아니야.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서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 목욕탕이야, 뜨겁게? 목욕탕인 거 같아. 찜질방이야? 아우 참 찜질방 뭐가 뜨거워? 얼마나 뜨거워? 내가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어, 내가 볼게.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냐? 얼마나 뜨거우냐? 뜨겁단 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그건 다 뻥이야. 거짓말이야. 정말이야.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성경에 있다고. 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너 크게 후회한다. 예수님 믿어야 돼. 안 믿어. 믿어. 안 믿으면 너만 손해야. 믿어.
아니 안 믿어. 내가 말이 한 나왔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왜 때려. 그런 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여기는 어린이들한테 물어볼 게 잘 들어. 어린이 여러분, 천국 지옥이 있지요? 네. 다 있대잖아.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아우, 왜 애들한테 침을 뱉고 그래? 너 그러면 나쁜 짓 하면 너 벌 받아,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왜 없어? 하나님은 계셔.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예수님, 두통이를 축복해 주세요. 어? 뭔 소리야? 난 벌 주라고 그랬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 두통이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두통이가 꼭 예수님 믿고 착한 사람 되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어? 미쳤어. 완전히 애들이 다 미쳤어. 아니, 내가 그렇게 두들겨 보는데 두통이를 축복해 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머리가 완전히 돌았어, 돌았어. 그치, 이상한 말이야. 어? 어? 누가 나온다. 어? 교회 선생님 아니야? 저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어린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자꾸만 못 살게 구는 거야? 응? 너야? 너야? 아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자꾸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두통이야. 두통이? 네. 두통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두통이 숨었어요. 어디 숨었어요? 여기요. 여기 숨었어요? 네. 내가 잡을게요. 뭐. 여러분이 하나 둘 셋 하고 불러 세워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없잖아. 없잖아. 어디 갔어? 위에. 위에? 없잖아. 위에 무슨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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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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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옆이 어디? 뒤에. 뒤? 뒤? 뒤에. 뒤? 좋았다. 나와 나와 나와. 오, 왜 그러세요? 네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날마다 괴롭히는 두통이야? 예, 두통이에요. 도대체 왜 아이들을 그렇게 못살게 구는 거야? 애들이 나하고 안 놀잖아요. 난 엄마도 없고 그리고 아빠 맨날 배 타고 나가가지고서 두 달 만에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나 혼자 심심해 죽겠단 말이에요. 애들하고 놀라고 그러면 안 놀기 때문에 날마다 가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너만 왕따돼. 그러지 말고 너도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아이들과 같이 친구가 될 수가 있단다. 쟤! 지네들이 나와서 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거는 조폭이야. 너 조폭되고 싶어? 싫어요. 깡패나 조폭이나 그렇게 남을 두들겨 패면서 말을 복종시키는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서로 사이좋게 친구가 돼야 돼.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교회를 나가자, 그나, 어? 싫어요, 안 믿어요. 나 예수님 싫어요. 왜 예수님이 싫어? 예수님 보고 원수졌어? 아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싫어? 나도 몰라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막 증오심이 막 타올라요. 그건 네 마음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야. 쳇! 그런 건 없어요. 네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해? 짜장면이요.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내가 보여주도록 하겠다. 어떻게 보여줘?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 어떻게요? 자, 두 손을 한번 와봐. 네. 고개를 숙여. 고개를 숙여. 와! 뭐,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어머리야. 어머리야. 잠시 내가 기절을 했었나 봐. 넌 괜찮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완전 돌머리로구나. 자, 이쪽으로 가자. 두 손 모으고. 예, 두 손 모으고. 자, 고개 숙여. 고개 숙여.
많이 쓰겠잖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응. 따라해.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저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드셨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형님. 어? 왜 형님이야? 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형님이죠. 아, 그렇구만. 자,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야. 아, 왜요? 따라해, 따라해. 알았어요.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시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단 게. 저희 마음을. 저희 마음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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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이제 고개 숙이고, 이제 너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는 거야. 자, 눈을 감았지? 예. 자,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해서 열 세면 눈을 뜨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세워줘야 돼요. 다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야? 전 뻥이야, 뻥. 요새 어른들은 진짜 거짓말을 너무 잘해. 어른들 말 절대 믿으면 안 돼. 여기는 어린이들은 다 알고 있지. 내가 누구게? 돼지. 돼지? 뭔 돼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 얼굴에 뭐라고 써 있어? 돼지. 욕심. 맞아. 나는 욕심마귀야. 두통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마귀. 내가 왜? 내 마음속에 네가 왜 살고 있어? 넌 욕심이 많잖아. 맨날 내 거야, 내 거야. 그리고 남의 걸 막 뺏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내가 뭘 훔쳤어? 맨날 슈퍼에 들어가서 빵도 훔쳐먹고 초콜릿도 훔치고 그랬잖아. 사탕도 훔쳤어. 그렇게 왜 날마다 남의 걸 훔치고 욕심거리는 어린. 난 그런 어린이가 너무너무 좋아. 가라고. 왜 그래? 존댓말을 써, 존댓말. 착한 어린이는 존댓말을 쓰는 거야.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잘했어, 잘했어. 안 가. 난 나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안 돼,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내 마음속에, 왜 이런 마귀가, 무서워.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아,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을 봐야지.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 가봤어. 다시 한 번만. 신경질 버리고 싸움질하는 혈기마귀라. 나는 날마다 싸움질자라는 어린이가 좋아. 그리고 친구를 두들겨 패고 동생을 잡아 패고 언니한테 덤비고 엄마 아빠한테 해들고 말대답하고 성질 부리는 그런 어린이는 나의 친구야. 여러분들도 성질 더럽죠? 아니요. 말은 잘한다. 성질 더러운 어린이가 난 아주 좋아. 난 너 싫어. 가! 가! 가긴 어딜 가. 난 너희 마음속에 살 거야. 빨리 꺼져! 존댓말을 써, 존댓말. 꺼져주세요. 꺼져가 뭐야. 그럼 뭐라 그래? 사라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사라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가. 난 너희 마음속에 살 거야. 뭐 이런 게 있어.
무서워. 아니야. 이번에 좋은 곳이 들어있을 거야. 내 마음속에 의장 곳들만 잔뜩 들어있어. 기분 나쁘게. 무서워.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쌍소리하고 욕하는 욕망이야. 나는 욕자라는 어린이가 좋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쌍소리를 하고 욕을 해야 남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욕해봐. 내가 네 욕했어, 개새끼야. 맞아. 바로 그렇게. 그렇게 욕을 잘해야 애들이 널 무시하지 못하는 거야. 빨리 꺼내, 미친 새끼야. 그래, 맞아. 그렇게 욕을 잘해야. 여러분들도 욕 잘하지요? 아니요. 난 욕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빨리 꺼지라고, 이 똥꼬야. 똥꼬. 나는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뭐 이런 게 있어. 무서워. 아니야. 이번엔 다시 한번 보자. 이번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봐야지. 게임망이다. 응. 내가 거지 같아. 날마다 공부 안 하고 게임 잘한 어린이는 이 다음에 커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거지가 되기 때문이야. 나는 너처럼 날마다 게임만 하는 그런 어린이를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의 미래를 병들게 하고 노숙자들이 많아지게 하고 거지들이 많아지게 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거지 같은 나라로 만들 거야. 나는 열심히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게임을 해가지고 게임의 보수가 되어야 돼. 난 싫어. 싫어지. 게임 안 할 거야. 나 안 할 거야.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너희 마음속에 살고 있는 이상 나는 하루에 8시간씩 게임을 하고 말 거야. 스마트폰 게임, 그리고 컴퓨터 게임, 그리고 수많은 게임들. 나는 너처럼 게임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빨리 꺼지라고. 가라고.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게 있어. 무서워. 아니야. 왜 정해? 와, 너 뭐야? 너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음란막이다. 음란막이? 친구들을 속이고 엄마 아빠에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마귀야. 그런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지요?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게 누구게? 너. 맞았어요. 유다가 가련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돈 30냥에 팔아먹게 한 게 누구게? 맞았어요. 거짓말로 남을 죄를 짓게 하는 거야. 야, 두통이는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나의 친구야. 난 너 싫어. 가라고.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 이 자식이 어딜 가면 때리고 난리야. 야! 어! 왜 이래! 때리지 마! 많이 있어요. 마귀를 쫓아버려주세요. 마귀를 날 돌아 쫓으라고? 예. 칼로 푹 찔러주세요. 칼로 찌르면 네가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태어내릴까요? 그럼 네 머리만 부서져. 그리고 다리도 부러지고. 마귀는 절대 죽지 않아. 그럼 마귀를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마귀는 쫓아내는 거야. 어떻게 쫓아요? 나는 힘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힘이 세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야. 아무리 태권도를 잘하고 합기도에 격투기까지 잘해도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쫓아버려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그래, 우리 한번 예수님한테 기도하자꾸나. 예. 자,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자, 따라해. 우리 모두 어린이들도 따라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마귀에게 끌려서. 신경질 부리고 욕심 부리고 죄 짓고 나쁜 길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부터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잘못했어요. 때문이다. 나 때문이라고요? 너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 흘려 죽었다며.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가 도를 보다 날마다 죄만 지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하지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도성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나도 그런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도 이제 교회를 잘 다니겠어요. 예수님, 교회를 어떻게 잘 다닌다는 거야? 잘 몰라요. 그럼 지금부터 가르쳐 주겠어요. 매일, 매주, 일요일날 아침, 주일날 아침에는 어린이 예배 시간이 있어요. 어린이 예배 시간에 꼭 교회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이 동네에는 교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를 나가야 돼요? 다 다닐 수도 없고. 여기 있는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해라. 어린이 여러분, 일요일날 아침에 몇 시까지 교회 가요? 10시요. 10시까지 어느 교회로 가야 돼요? 동성교회. 아, 동성교회. 알았어요. 이제부터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겠어요.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두통이는 그날부터 동성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자에게 하나님의 큰 종이 되었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 땅에 살 때 꼭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